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제가 오늘 매그넘에서 진행하는 무비립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서 심심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무비립 챌린지는 저처럼 유튜브 촬영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구독자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이크업 챌린지예요. 여기 있는 매그넘 루비 색상과 잘 어울리는 립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 어울리게 잘 찍은 분을 선정을 해서 제 이름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 영상 참고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출발!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매그넘 루비와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요 모브 핑크 컬러의 립을 연출을 해주는 건데요. 요즘 메이크업에서 가장 핫한 컬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푹 빠진 컬러기도 하고요. 매그넘 루비가 딱이 모브 핑크 컬러의 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의 립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 해주고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피부 화장을 해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음영부터 넣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에뛰드하우스의 쉐딩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얼굴 외곽같이 음영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진한 컬러를 섞어서 쉐딩을 넣어줄 거예요. 대신에 콧대 쉐딩은 잘못하면 너무 꺼뭇꺼뭇해지니까 좀더 힘을 뺀 상태로 음영을 넣어줘서 코 모양을 얄쌍하게 조각해 줄게요. 눈썹 앞머리도 뭉개주고 얇은 브러쉬로 애교살에 음영도 넣어준 후에 헤어 컬러에 맞춰서 내 눈썹 모양에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머리를 톤다운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랑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로즈피치 도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3CE 팔레트는 9가지 전부 다 무펄 섀도우로 구성되어 있어요. 립 메이크업과 맞춰서 아이 메이크업도 모브 핑크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살짝 자주빛이 도는 로즈 컬러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넓게 발색해주세요. 저는 제 눈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오버되게 발라줬어요. 언더까지 같은 컬러로 이어서 살짝 발색해주세요. 눈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살짝 레드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를 쌍꺼풀 안쪽에 발라주세요. 아이라인 그려줄 지점까지 길게 길게 발라주세요. 경계가 지지 않게 연한 핑크 컬러로 눈두덩이를 잘 블렌딩 해주고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줄게요. 헤어 컬러에 맞춰서 오늘은 블랙 컬러 아이라이너 사용을 해줄 거예요.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붓펜 타입의 라이너로 눈꼬리를 빼주세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경계를 살살 풀어주고
뒤트임을 해주면서 언더에 속눈썹 나는 부분에도 살짝 발라주세요. 롱래쉬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바짝 컬링해주고 오늘은 좀 더 화려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언더래쉬도 같이 컬링을 해줄 거예요. 불고데기를 해준 후에 한 번씩 더 컬링을 해주세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줄게요. 언더래쉬가 더 풍부해 보이도록 아까 사용한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속눈썹 사이사이에 콕콕 찍어줄게요. 따뜻한 홍차빛의 컬러인 노라메르시의 차이 컬러를 광대 부분 쉐딩이랑 이어지게 발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짜잔! 짠! 오늘 매그넘 루비립 챌린지를 위해 해본 메이크업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루비 카카오로 만들어서 더욱더 특별한 매그넘 루비는 이 예쁜 핑크핑크 비주얼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맛도 진짜 너무너무 최고더라고요. 일단 한 입 물었을 때 이 핑크 컬러의 초콜릿의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너무 좋고요. 달콤한데 그 베리향 과일의 새콤함?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그런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나는 풍부한 달콤함이에요. 갑자기 말하면서 디저트로 엄청 땡기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참여하는 루비립 챌린지는 저처럼 매그넘 루비와 잘 어울리는 컬러의 메이크업을 해준 후에 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처럼 매그넘 루비랑 립 컬러가 잘 보이게 셀카를 올려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챌린지예요. 여기 제 인스타 보이시죠? 가서 포즈랑 해시태그 꼭 참고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사용한 모브핑크 컬러의 립 제품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